녹색 성장 시대를 대비해 태양광 발전 기사, 생태 공간 조성 기사, 그린 홈 기사 등 총 44개의 녹색 자격증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자격 종목, 훈련 기준, 직업 능력 표준을 녹색과 비녹색 분야로 구분하고 2013년까지 비녹색 분야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녹색 분야를 신설하거나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행시와 외시 1차 시험인 공직 적격성 평가와 공무원 7-9급 필기 시험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 2012년부터 행시, 외시 공직 적격성 평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해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업황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제약업계가 잇따라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 인에 따르면 SK케미칼, 녹십자, 종근당, 보령작 등이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경력 채용 시장이 올해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크루트가 헤드헌터 34명을 상대로 내년 경력직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욱입니다. 네, 연말연시 특수를 맞아서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색 아르바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타 복장을 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사 도우미나 겨울방학을 맞아 캠프가 늘어나면서 스태프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좀 평범하고 심심한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이색 아르바이트에 눈을 돌려보신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취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매거진 한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직장인들뿐 아니라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자격증 제도가 개편된다고 들었는데 특히 뭐 이번에 녹색 국가기술 자격증들이 신설이 됐네요.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녹색 성장 시대를 또 대비를 해서 녹색 자격증이 또 신설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녹색 분야 유망 자격증을 신설할 것으로 지금 보여서요. 직장인들과 구직자들의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 자격증을 살펴보면요. 먼저 기계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비 기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 쪽에서는 태양광 발전, LED 설비 기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쪽에서는 그린홈 기사, 단열 시공 기능사 등이 있겠고 국토개발 쪽 분야에서는 생태공간 조성 기사가 있겠고 그리고 농림 쪽에서는 생태공간 관리 기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디자인에서는 에코 디자인 기사, 안전관리 쪽에서는 화재 감식 평가 기사 등의 그 자격증이 또 신설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쪽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기술사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 기술사 그리고 하청 관리 기사 등의 자격증이 또 신설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문 사무 분야에서는 헬스케어 전문가라든지 녹색 생활 지도사 등의 그런 자격증이 녹색 자격증으로 신설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두 한 44개 정도의 자격증이 신설될 것으로 현재 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자격 종목이라든지 훈련 기준 그리고 직업 능력 표준과 녹색과 비녹색 분야를 구분해서요. 2013년까지는 네. 비녹색 분야의 자격증에 통폐합을 또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새롭고 다양한 신설 자격증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새롭게 이제 자격증이 신설이 되면 구직자들이나 직장인들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이 이런 자격증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취업을 해서 구직자들이 네. 자격증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할 것이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그 직장인들이 구직자들보다는 응시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산업인력공단이 자격시험에 응시한 그 수험생 한 1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가기술자격수험자 동향을 또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 비율 같은 걸 보면 회사원이 한 31.3%로 학생보다는 한 1.3%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응시 목적을 또 지켜보면요. 자기개발 위해서